별거 아니네요. 생리통 같은 건데 뭐 따로 처방제 안 드릴 테니까 약국에서 개불에 하나 사 드세요. 네. 생리통이요? 예, 생리통. 요즘 애들은 특허한 병원이야. 몰라서 물어? 잘 몰라. 그거 아픈 거야? 아프지. 배만 아픈 게 아니고 허리랑 머리도 막 아파. 허리랑 머리? 야, 그거 많이들 걸리나 보다. 에휴, 바보냐? 생각해봐. 한 달에 사나흘씩이나 아픈데 1년에 뭐야, 40일, 50일? 희한하네. 의사들도 못 고치는 거지. 불치병 같은 거야? 불치병 같은 소리 하네. 에이그. 없는 거야? 미쳤냐? 야, 너 그런 거 어디 가서 물어보지 마. 창피하니까. 나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지. 아, 그리고 넌 그런 거 모르는 게더 나아. 창피한 거야, 그게? 아, 당연하지. 그만 좀 물어봐, 이 멍청아. 제가 나한테 옮겼나? 야, 빨리 안 따라와. 생리통 같은 거? 김 선생님, 아침형 환자들 진료 기록서 좀 가져다 줘요. 알았죠? 예, 들어와요. 고마워요, 김 선생님. 장염인가? 까지 2,400원입니다. 아, 더닐도 한갑 주세요. 아, 내 거 펴. 말보로 라이트는 독한가? 아니요, 써요. 아, 나 생리대도 사야 되는데, 잠깐만. 아, 나 있어. 아, 있어? 나 뭐 쓰는데? 한번 사봐. 저기요, 처음인데 생리대 어떤 거 써야 돼요? 오버나이트 쓰셔야죠, 그게 좋아요. 처음이니까 좋은 느낌으로 써야죠. 아, 처음이니까 양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오버나이트 써야죠. 오버나이트는 밤에만 쓰는 거잖아요. 잘 알지도 못하는데. 아, 그럼 오버데이는 낮에만 써요? 네? 기가 막혀. 자기가 생리를 못 해. 네, 여동생 줄게. 그게 말이죠. 심리적인 요인인데 남자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리통 겪게 되면 대신 아파지기도 한대요. 흔한 경우예요. 잘 몰라서 그렇지. 누구 좋아하는구나. 사랑하는 사람 대신에? 예, 사랑하는 사람 대신.
요새 어디 아픈 적 없어? 글쎄? 없는데? 왜? 그래? 그러니까 꼭 무슨 병이 아니더라도 너 생리는 언제야? 야, 네가 그걸 알아서 뭐 하게? 아니, 그냥... 야, 너 내가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 그랬지, 어? 아니, 그냥 걱정이래서. 너 혹시 아프고 그런가 봐. 나도 그런 것까지 걱정 안 해줘도 되거든요? 뭘 알지도 못하면서. 왜냐하면 왜냐하면 내 신경이 내 몸을 지배하고 너는 내 신경을 지배하고 함으로써 내가 네 생리 대신 아파주는 사람이라고. 사랑. 변태. 이게 차인다는 거구나. 아프다. 17년 만에 첫 고백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. 앞으로 쟤랑 마주치면 어색해서 어떡하지? 역시 난 얼굴도 못생기고, 아니 안 잘생기고 그다지 매력도 나름 착하긴한 것 같은데 좀 똑똑하게 굴걸 그랬나? 여자 마음은 정말 모르겠어. 맨날 나보고 멍청하다느니 변태라는 말.